무상 보육이 실시되면서 집에서 아이를 양육하던 부모들까지 어린이집을 선택하게 만들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성가족재단이 실시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전체 500명 가운데 235명은 무상 보육 실시 이후 집에서 아이를 키우다 어린이집을 신청했습니다. 무상 보육이 어린이집 수요를 창출한 원인인 셈입니다. 서울시는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어제 서울시 육아지원 정책 방향 공개 토론회를 열고 현행 보육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형평성에 맞지 않은 보육료 지원이 영아들을 과도하게 어린이집으로 몰고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자, 이동희 차장. 네. 뭐 지금 설명을 들으면 안 보내야 될 사람들까지 아이들은 이제 보육원에 이제 보육소에 보내고 있는데 그 현상이 왜 그렇게 빚어진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이게 그 올해 전격적으로 도입이 된 그 무상보육 제도 때문입니다. 그 지난해까지만 해도 소득 하위 70%까지만 그 어린이집 비용을 지원을 해줬거든요. 하지만 여야 합의로 12월 31일 날 전격적으로 무상보육이 실시가 되면서 만 0세에서 2세 영유아 아이들을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모두 어린이집에 보낼 경우에는 그 비용을 지원합니다. 다만 집에서 어린이들을 양육할 경우에는 지원금이 그 저소득층의 경우에만 일부가 지원이 되고요. 나머지 계층에는 지원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보내지 않는 가정에서도 대거 어린이집에 보내고 그만큼 예산 부담이 늘어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보면 이게 올해 시작한 사업인데 지금 벌써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걸 보면 어떻게 보면 졸속 행정이다 이런 비판하기 쉽지만 사실 이것도 미리 이렇게 될 거다라는 게 어느 정도 예견돼 있었고 문제점이 계속 나왔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이걸 했을 때 정치인들이 어떻게 보면 더 문제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저게 12월 31일 날 그 통과가 전격적으로 됐다는데 저 법만 통과가 된 게 아니고 무더기로 법이 많이 통과될 때 묻어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담하건대 많은 국회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진 국회의원들이 저법 제대로 어떤 건지 모르고 아마 당이 합의했으니까 여야가 합의했으니까 그냥 찬성 버튼을 눌렀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게 왜 저랬느냐 하면 돈 그 재원 마련 대책도 제대로 안 세우고 왜 저렇게 통과시켰느냐 하면 원래 4월에 총선이 있었고 12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으니까 표 때문에 그렇죠. 예, 뭐 한 살짜리 두 살짜리 애가 표가 있겠습니까만은 애를 키우는 엄마들 아빠들 표를 보고 네, 저렇게 그렇죠. 예, 막 도입을 막 한 거죠. 자,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게 0, 2, 4인데 내년에는 3, 4세까지 확대가 된다고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더 좀 번지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다 보니까 지금 올해 실시된 0, 2세는 이제 지원이 되고 있고요. 네. 만 3, 4세 되는 아이들에게는 지원이 전부 다 좀 적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불만이 나오는 거죠. 왜 우리 아이는 해주지 않느냐. 한 살 차인데, 두 살 차인데. 그렇다 보니까 내년부터는 더 무상복지 혜택을 넓히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만 3세 아이들에게까지도 그 지원금이 나가는데요. 올해는 그 만 3세의 경우에는 소득 하위 70%에까지만 19만 7천 원을 지원했는데 내년부터는 3, 4세 소득 구분 없이 모두 22만 원씩 한 달에 22만 원씩 지원을 하게 됩니다. 저런 식으로 되면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혜택을 보기보다는 꼭 굳이 안 해도 되는 사람들도 자꾸 보내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돈이 그게 어쨌든 세금이 들어가는 거고요. 네. 이게 참 문제일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바꿀 수 있는 대책 같은 건 없을까요? 예, 서울시가 어제 그 설문을 조사를 해보니까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은 500명의 그 부모를 설문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235명은 무상보육 실시 이후에 어린이집에 보내게 됐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 이유를 보니까 무상복지 혜택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또 개인적인 시간이 필요해서라는 응답이 40%가 넘어섰습니다. 안 보내면 뭔가 손해볼 것 같다. 이런 당연히 상대적인 손해를 네.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보완대책으로 나오는 것은 그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는 가정에 대해서도 보육 지원료를 좀 주자라는 이제 개선안이 나오고 있는데 이 역시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된다는 점에서는 그 어떤 한계를 보이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예산을 좀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뭐 이 개인 입장에서 보면 뭐 혜택을 많이 받는 건 좋겠습니다만 결국 그게 지금 몇 년 뒤에 아주 당장 또 국민 본인한테 저 국가적 부담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 대통령 뭐서 뽑는 그 철인데 이 복지 포퓰리즘에 대한 정치인들의 각성이 좀 있어야겠습니다. 저희는 1분 뒤에 다시 오겠습니다.